약간 둘 지운 거 있어? 근데 원래 남편 말고 누구 딴애 지운 거 있어? 다른 분? 저 예전에? 어릴 때, 응? 어릴 때. 왜냐하면 엄마는 삼신부정이 가득해. 응? 그러니까 어차피 아빠랑 결혼을 했잖아? 했는데 자꾸 그 전에 혼력, 애기 혼력이 자꾸 거기 있는 거야. 자궁을 막잖아. 그래서 지금 아빠랑 만나서 시험관 해본 적 있어? 시험관 계속 하고 지금 네번 떨어진 거예요? 시험관? 응. 아니요, 지금 열번 넘게 열 번? 열번 열한 번째. 근데 두 번은 될 뻔한 적 없었어? 있어요. 응? 그 자식이 원래는 엄마 사주엔 지금 둘이 있어야 돼. 맞을 응? 그런데 원래 저거를 풀려면 저게 먼저 풀려야 돼. 삼신하면 저 뒤에 있어. 있는데 못 들어와. 내 자궁을 막 내가 삼신은 벌이 있기 때문에 막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원래 따지면 재작년에 났어야 돼, 가졌어야 돼. 근데 안 차근 돼. 병원에서 그런 말 아니에요? 문제가 없고 조금 착삭은 되는데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쨌든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야. 그러게 인간은 안 되니까 나도 약간 그런 게 응. 뭐라 그러지 그 마음이 계속 걸려서 원래는 그래서 예전에 저만 안 봤어 이렇게? 친하게 보는 걸안 좋아해갖고 몰래 거짓말 찍었거든요. 그래서 몰라. 엄마는 원래 전에 그쪽에서 부정이 들어. 아빠랑 합의가 들으면서도 내그 삼신부정이 나를 막어. 내 잘못이네. 엄마 잘못이지. 그리고 아빠네는 무슨 묘자리를 네 개를 건드려 놓은 거 있어? 잘 모르겠네요. 조상 합장해 놓고 그래 놓은 거 없대? 아빠는 잘 모르겠어. 우리 집이 좀 그런데. 응? 우리 집이. 돈 있네? 응? 원래 요가 네 개가 저건 잘못 건드려 놓은 거 있어. 아빠네요? 신랑네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신랑네 제사를 누가 모셔? 신랑이 전 제사요? 아니고 시아버지요?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 제사는 잘 봐봐. 모르겠어요. 아니 저기 뭐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쪽이 다 교회예요, 교회. 근데 시댁이. 저렇게 보면은 들어오시는 분이 어쨌든 부정도 있지만 저 집은 시댁은 위패가 뒤집혔단 말이야. 위패가 뒤집혔다는 거는 자꾸 조상에 자꾸 해가를 놓는 거야. 엄마네는 이제 칠성에다 공들여둔 집안이고. 그래서 삼신부정이 들면 내가 막혀. 그럼 내가 자식 운이 없는 거야. 근데 엄마 보면은 원래 사주도 보고 움직여 보면 벌써 둘을 가졌어. 둘은 있어 원래 사주에. 그리고 태어났어야 되고 지금. 근데 이걸 풀고 삼신을 받아야 돼 엄마는. 삼신을 받아 봐야 돼. 삼신을 삼시부정을 풀면서 삼신할매가 나한테 오는지 정확히 받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그건 구태서 이제 풀어봐야지. 응? 그래서 애 가진 사람들 많아요. 왜냐면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그리고 내년에도 3, 4, 5월 달에 또 있어. 올해 가져진다면 올해 12월 달도 있고. 근데 저렇게 들어오면 안 돼. 그 차여 몸이 엄마가. 그것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병원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나 삼신 내 밭이 지금 부실한 거야. 근데 이게 저기서는 과학적으로 본인네들이 병원 가면 아무런 문제 없어. 그 자식은 없지 않아요? 내가 이제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그렇게 때 어렸을 때 그랬던 그게 이제 그래서 그런 거지 이제 앞으로 없나 싶기도 하고 저걸 보내줬어야지. 나는 그래서 엄마가 저렇게
다르게 들어오더라고. 실감 나네. 그래서 다르게 들어오더라고. 나는 엄마가 결혼을 두 번 했나 그랬어. 왜냐면 성다른 애기하고 성다른 자꾸 그 집 귀신을 자꾸 들어오니까. 저건 이제 물려줘야지. 그래야지 엄마 애 낳기 편해. 가질 수는 있어. 근데 저기서 들어오면 못 가질 수도 있어. 근데 나는 몸이 자꾸 이제 힘들어서 솔직히 엄마 나이가 자꾸 들면 들수록. 그 지금 우울증도 좀 있어 엄마. 밝게 살라고 하니까 그래. 그렇다고 아빠 못 해주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 응? 안 그래? 응? 그 정도면 잘해드릴 거예요. 근데 고집은 있어요 아빠가. 응? 엄마도 고집 만만치 않아? 내가 그래서 고집을 꺾고 살아서 고집 있으니까 응. 부딪히면 저기 하니까 차라리 내가 고집을 꺾으면 그래. 약간 이런 거? 응. 그러니까 남들 볼 때는 진짜 보기 좋은 부부. 뭔 걱정이냐 그래. 그래요. 응. 시댁은 저런 옆에 뒤집힌 것도 잘 바로 세워줘야 돼. 왜냐면 엄마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밥을 먹어. 그렇죠? 근데 내 부모는 밥 못 먹고 거기서 서 있어. 그냥 밥이 들어가? 못 들어가? 시댁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제사를 지내는 건 한 번도 없다는데. 그러니까 자꾸 자손이 되잖아. 뿌리가 흔들리면 어때? 자식들이 움직여지지. 그 밑에 자식들이 안 움직여. 왜? 지금 당대 본인의 부모들은 그 위에서 빌어놨기 때문에 그 밑에 3대가 편안하고 3대에서 이제 공을 닦아놓은 게 없으면 어때? 그 밑에가 있는 게. 제일 먼저 꺾는 게 뭐야? 자식들. 더 이상 이제 씨를 못 폴트게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엄마는 칠성에다 잘 빌어야 돼. 그런 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민한 거야. 우리 같은 신줄이 있단 거야. 삼신을 잘 갖고 올 내년 후년 못 가지면 이제 없어. 제 계획도 그래요. 이제 몰라. 마지막 세 번 남았다 자꾸 그래. 기회가 세 번 남았대. 이제 그래서 이 세 번 안에 제 엄마가 잘 맞춰야지. 그래서 삼신이 정확히 오는지 안 오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얘는 있어요. 원래 자식 둘이 있어 엄마 자기는. 원래 지금 벌써 둘이 났어야 돼. 맞아요. 응? 그게 내내 걸리더니 그게 마음이 네. 그 그랬던 게 이제 어릴 때 그랬던 게 이제 내내 걸리더니 그런구나. 그랬을 때 전 봤을 텐데 엄마도. 아니요. 한 번도 어렸을 때. 아니 이제 때? 애가 질려고 할 때 안 됐을 때 한 번도 전 본 적 없어? 이런 거 보는 걸 아는 신랑이 싫으니까. 지금도 몰래 오잖아. 지금 몰래 친구가 계속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아. 근데 그거는 잘 해서 움직여 놓으면. 마지막 세 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 몰래 구태야지 뭐. 무슨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루 정도 걸려요. 하루 이제 한 8시간, 9시간. 많이 걔는 9시간. 적게는 7시간. 응? 근데 행위를 봐야 돼, 엄마가. 삼시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몇 달 달. 그럼 그걸 보면 아 이제 온다. 저 뒤에는 있지만 삼신할머니 뒤에는 있지만 나한테 와야 된다면 정확히 안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걸 보는 거야. 그 양가 주상을 잘 풀어놓고 그리고 끊을 거 끊어놓고 그래 놓으면 이제 벌을 풀어놓는 거야. 그럼 이제 인간의 병에 이건 귀신의 병이잖아 어쨌든 주상의 병. 응? 이걸 풀어놔야지 보이지 않는 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엄마는 이제 그냥 갖기는 어려워. 세 번 안에 돼야지. 나이가 있어서
그게 더 이상은 안 돼. 늘 제가 제일 늦게 준 사람도 한 마흔 몇 살 있어요. 만 여섯. 제가 마흔 여섯이네요. 제가 마흔 여섯이네. 그러니까 빨리 움직여야지. 이거를 엄마가 진짜 원래 마흔 살이든지 그때 안 됐을 때 그때 좀 잡았으면 좀 수월해. 계속 병원만 갔죠 그냥. 병원 가도 없네. 된다고 그러잖아. 왜냐면 문제가 없어. 아빠도 문제 없어. 그게. 그 문제가 없으니까. 응. 엄마도 지금 보기엔 엄마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오자마자 처음 봤던 게 저 애기란 말이야.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요것만 더 잘 해결해 놓고 애기를 잘 받아들이면 엄마한테 좋은 일이 있어. 복을 들고 들어오잖아. 하루가 걸린다고? 하루는 잡아야죠. 그래야지. 이제 저 집에 내가 할 도리는 해야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데? 제가 그거는 이제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할 것 같으면은 절차가 어떻게 되고 움직여지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응? 알아야 되죠. 제가 준비도 근데 이거를 10월달 넘기면 안 돼. 그러니까 8, 9월달에 8월달, 9월달에 이때 잘 잡아는 3개월 전에 우리가 12월달에 있으면 8월달 잡아놔야지 3개월 대기를 본단 말이야. 이때 엄마를 부정을 풀어놓고 100일을 지켜봐야 된다. 100일을 공들이면서 움직여서 이때 못 가지면 이제 그 다음 2월달에 어떻게든 가져야 된다. 쉽지는 않아. 근데 지금 병원하고 나하고 얼마나 됐어? 지금 병원 바꾼 지? 지금 병원 바꾼 지는 6개월? 7개월? 그럼 두 번째 다녔던 데는 어디야? 두 번째 말이야. 신설동. 신설동. 신설동? 신설동. 신설동. 거기랑 엄마랑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 내가 신설동에서는 이제 뭐지? 됐었다가 이제 신장 안 떠. 차상 다 됐다고. 그런데 거기랑은 나랑 연이 있어. 수치가. 아, 그래, 신설동. 내 신설동 제 주치 제 집에서 가깝고. 아, 마음 편하게 다녔는데. 네. 근데 이제 소문이 이렇게 뭐 안 좋다고 병원에 요즘 그 기술이 좀 안 좋다고. 왜냐면 의원에서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얀 옷 안 입고 있고. 남들도 확률이 많으니까 자꾸 이제 움직여지는 건데 몰라. 두 번째 다닌데 나랑 맞지 않냐 자꾸 그러길래. 생각이 여러 가지 같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그러니까 12월 달, 음력 12월 달에 못 가지면 이제 내년 2월, 5월이란 말이지. 그때 잘 가져줘.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3개월 전이란 말이야. 지금 이제 9월이야. 네. 9월, 10월, 11월, 12월이란 말이야. 음력. 그럼 1, 2월 달 될 거란 말이야. 우리는 11월 달에, 10월이나 요번 달이나 저기 하려고 했는데 그럼 하는 게 의미가 없겠네. 좀 몸을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제 몸도 지쳐. 그럼 지쳐. 한 지금 두 달 쉬었거든요. 두세 달 쉬었거든요. 쉬고 약 먹고 그래서 몸을 좀 보호 좀 하고. 그렇구나. 일단 먼저 풀어올 거 풀어보고 이제 거기서 일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이제 언제쯤 움직여진다는 게 또 우리가 또 보면서 봐야지.
잘해 먹고 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인간도시 말해 9월달 음료 11월달 난 구설수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아빠는 3개월 동안 어디 남의 상가집 못 가게 하고. 그리고 아빠는 장 검사해줘요. 장이 약한 것 같아요. 그쵸? 장이 약한 것 같아요. 장 검사 가자니까 자꾸 안 가. 그 집은 간 관리 잘해야 돼. 그런 거 좀 조심하고 움직여놓고. 하시고 싶으세요? 생각해보시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고는 싶죠. 근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이 필요해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움직여놓으면 괜찮아. 저랑 가지고 있다가 또 걸리지 말고 아빠한테 걸리지 말고 제 거 뒤지지는 않아. 가방에 넣으면 지갑에 넣으면.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어요? 우리 신랑 사업이 어떻게 되나도 좀 궁금해요. 내년에는 근데 아빠가 사업체가 뭐를 나눠놨어? 명예를 뭘 나눠놓은 거 있어? 명예를요? 응. 네, 명예를 통해 뭐지? 직업 명의로 나 해놨어. 왜냐면 내년엔 요거 조심해야 돼. 명예 바꿔놓은 거야? 응. 아는 사람이야 정확히? 응, 정확히 그냥 아는 사람. 직원. 직원? 응. 괜히 몰라. 뭐 세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년에 잘못하면 관제 들어오거든 아빠한테. 그러니까 요거를 루트를 잘 만들어놔야 된대. 그러니까 올해 요거 마무리할 때 이제 어쨌든 연말정산하고 움직일 때 안 걸리게 조심하래. 왜냐면 내년에 아빠 사주에는 이제 관살이 있단 말이야. 나눠놨어 이렇게 명예를. 근데 이 루트가 걸리면 안 되는 거래. 아빠 사주엔 돈은 안 떨어져. 일은 또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크게 진짜 돈 많다는 소재는 못 나와. 모르겠네요. 근데 먹고는 살아. 걱정하지 마르셔. 먹고는 살 이렇게 살기는 큰 부자는 크게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뭐가 막혀 계속. 근데 중박은 칠 수 있다 자꾸 그래. 대박은 못 쳐도 항상 중박에서 쳐. 근데 이걸 크게 욕심부려서 가려고 하면 다 태클 걸려. 근데 아빠를 그런 거 잘해주려면 엄마가 어디 한 군데 다니면서 빌어. 그러면 이제 아빠가 운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인간 떡은 많지 않아. 자기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인떡이 많지 않아. 근데 아빠 사주에는 조상 떡은 있단 말이야.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안 없어. 그래서 조상 떡은 있어서 먹고는 살아. 열심히 하니까 아빠 사주에 놀지는 않아. 아빠는 계획은 항상 있어. 딱딱딱딱. 응? 근데 누가 도움을 안 줘. 자기가 다 해야 돼. 자기가 다 해야 돼. 그리고 아빠가 못 믿어. 그렇겠지. 오늘 좀 되게 철두철미한 성격이다. 응. 그러니까 또 저감 그 자재 또 확 지르는 게 있단 말이야. 자기 승질을 못 이겨서. 한 번씩. 그런 거나 좀만 조심하면. 내년에는 이제 관살 들어오니까 이제 일이 정월달이 됐든지. 살을 잘 아빠가 잘 풀어.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건 자식 하나 들어오면 부부의 연도였지만 금전운도 치고 들어.